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삭한 건새우와 아삭한 마늘종이 만나 짭조름하니 맛좋은 건새우 마늘종 볶음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툼한 후라이팬을 중불에서 데워주세요. 그리고 건새우 50g을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살짝 볶아낸 건새우는 수분기가 빠져 더욱 바삭하고 새우가루를 덜어 나중에 볶을 때 타지 않고 맛있답니다. 볶은 새우는 바로 접시에 담아 펼쳐서 식혀주세요. 너무 맛있다고 요리하기 전에 다 드시면 안 돼요. 손질된 마늘종 240g을 준비하세요. 끝부분은 조금 잘라버린 후 일정한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저는 손가락 두 마디 길이가 딱 알맞았어요. 볼록 튀어나온 꽃봉오리는 사용하지 않고 잘라버리세요. 끓는 물에 천일염을 조금 넣어주세요. 마늘종을 10초 정도만 짧게 데쳐주세요. 데친 마늘종은 색도 선명하고 아린 맛도 빠져 더욱 맛있어요. 바로 찬물에서 3번 정도 씻어 충분히 식혀야 더욱 아삭아삭 맛있는 마늘종을 드실 수 있어요. 씻은 마늘종은 반드시 물기를 탈탈 털어주세요. 물기가 많으면 양념장이 겉돌아 만들었을 때 맛이 덜해요. 마늘 6알은 편썰기를 해주세요. 건새우 마늘종 볶음에 마늘 향이 싹 퍼져 정말 맛있어요. 다시 두툼한 후라이팬 중불에서 식용유를 충분히 누른 후 마늘을 넣고 마늘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주세요. 30-40초 정도 볶아주세요. 마늘 향이 후라이팬에 가득 퍼져 향긋하니 맛이 좋아요. 마늘종을 넣은 뒤 살짝 볶아주세요. 재료를 한쪽으로 몰아두고 간장 한 스푼을 넣어 살짝 끓여 섞어주세요. 끓인 간장은 더욱 풍미가 좋아 전체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해준답니다. 볶은 새우와 맛소금 3분의 1스푼, 설탕 반 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물엿 한 스푼을 넣고 다시 볶아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볶으면 식감이 덜할 수 있으니 잘 조절해주세요. 불을 끄기 전에 강불에서 청주 한 스푼을 넣고 재빨리 볶은 후 불을 꺼주세요. 깨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섞으면 아주 맛있답니다. 건새우의 바삭하고 짭조름한 맛과 아삭한 제철 마늘종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요. 이 반찬 하나면 밥 한 그릇은 순식간이에요. 마늘종 제철이 지나가기 전 맛있게 즐겨보세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나가기 전 좋아요와 친구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